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알아볼 것은 나이트로드 젠팩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옛날에 했던 거라서 레투다가 없네요. 그렇고, 보통 나이트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세졸코어로 쇼다운 어디 있습니까? 저 이렇게 5단 강화를 했습니다. 옛날에는 이렇게 했군요, 제가. 옛날 그거도 있고. 개인적으로 뭐 추천하는 거는, 쇼다운, 마크, 쿼드러플, 이렇게 세 개에서 세줄 코어를 보통 하나 뽑고요. 마크, 쿼드러플, 쇼다운으로. 그 다음에는 부가적으로 이제, 4시즌, 다크 플레이어, 서든 레이트가 있겠습니다. 다크 플레이어를 강화하면은 사냥할 때 이제 몬스터 두 마리가 맞기 때문에 좋긴 할것 같고요. 그거는 뭐 개인적인 부가적인 것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4시즌하고 서든 레이트는 보스전에 잘안 쓰기도 해요. 그렇고 5차 스킬은 이제 스프레드가 있고요. 보스전의 주 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풍마수리검도 저도 제대로는 안 써봐가지고 어쨌든 셉니다. 무지막지하게 세요. 좋은 것 같긴 합니다. 강화는 개인 선택이겠죠. 비용이 이제 많이 드는 거니까. 그렇고 이제 얼티밋 다크사이트 이제 레투다 이렇게 들어가겠죠. 부가적으로 들어갈 만한 게 이렇게 혼자 간다면 어드밴스 블레스에 슬샵 에르다노바 레투다 요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더 얘기해 줄거 없겠지. 그런 것 같습니다. 나이트로드 젠팩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